지금 소리가 안 나네. 가슴이 그만 잡고 좀 올라와. 아니 그 다섯끼 그 다 먹으면 되는 걸 왜 다시 저기 들어가서? 아이고. 저거 넣어야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소스. 소스. 파인애플 소스. 우후. 화이트 와인. 싸구려 9,000원짜리. 뭐 어때 그리고? 뭐지? 하루 괜찮네. 이 부품 여기다 고체 흘러넣으면 피한다. 아니 고체 흘러넣으면 이렇게 직화로 굽지를 못하지. 수시니까 직화로 되는거고 고체 흘러넣으면은 그걸 이런 망이 아니라 그런걸 넣어야 되나. 야 이거 겨울에 한겨울에 여기다 텐트 안에서 뭐 해먹기 진짜 좋겠다. 텐트 안에서 이건 이제 소스만 되는거야. 어, 소스만 양이 얼마 안 나오니까. 아, 딱 소스만. 이거 무슨 자리야? 모르지? 무슨 자리야? 아 이거? 맨발로 그냥 부채살. 어? 부채살. 부채살? 어 원남아 여보세요? 네, 요거는 발렌타인 30년 병을 주소다가 발렌타인 30년 병을 주소다가 여기다가 발광 다이오드 넣어가지고 지금 물을 만들었죠. 근데 숯이 너무 컸어. 꺼내가지고 조용해서 좋다. 조용해. 사람 아무도 없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스 워머는 네. 양말이에요. 수면 양말. 수면 양말을 씌워놓고 가스 워머를 쓰고 있어요. 와인 먹을 거예요. 화이트 와인. 비싼 거 못 먹고 그냥 좀 싼 거 저렴한 거 9,000원짜리 마트에서 사다가 먹을 거예요. 소고기랑 화이트 와인이 어울리나 근데? 레드 와인이 어울리지 않나? 그죠. 뭐 근데 물론 뭐 선호도니까 뭐 잘 몰라서. 네. 화이트 와인이 와인은 치즈 아닌가 치즈? 몰라. 아 근데 다다미 진짜 괜찮다. 여기다가 겨울에 그 사케 말고 정종 우리나라 술 딱 데워가지고 먹으면 따뜻하지 않아요? 데워놓으니까. 이거 불김치. 의자가 떠놓고 앉아서 둘째 예 안에 들어가서 다슬기 잡고 왔대요. 걸리지 않나 다슬기 잡는 거? 아니 괜찮아. 그거 불법 아니야? 아니 불법으로 잡는 건데. 후 죽겠는데 그냥 들어가서 한참 잡고 있더라고. 추운데 불에 들어가가지고 불에 어. 들어가가지고 불에 들어가 추운데 발 말리고 있는 거. 족발. 저거 어? 불이 있다고 그냥 막 들어가면 불이 있다고. 응? 아니 발은 안 싫은데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어 소리 난다 이제. 부채살. 청동 호주산 내가 아까 확인했어요. 정종 되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뜨나겠네요. 여기서 이 분위기에서는 뭐 뭘 해 먹어도 그냥. 그러니까 이 다다미도 뭐, 저 테이블 위에다가 이걸 깔아가지고 산쪽으로. 어 소고기 냄새 난다. 어 좋아. 뭐야 와사비야? 네.
소고기나 또 생화사비 찍어 먹는 거죠? 파란 불 뿜. 파란 불이 나, 봐라. 족발이고 어떡할까, 빨리 양말 신으라고, 족발. 돼지혈관 걸린다고. 말라, 신지. 빨리 신고 싶다고. 이쁘다. 이게 발렌타인 정 요거 상표를 뜯으려고 했는데 뜯으면 이쁠 텐데 이거 안 뜯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병 자체가 비싼 병이라. 구하기 어려운 병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정구를 발광 다이오드를 넣어가지고 색깔이 이쁘게 나옵니다. 아, 또 뭐지? 핑크 소금 또 어제 저번에 보여줬던 거. 뭐 이태리 거 아닌가 막 얘기하더라. 아, 이 나무가 아까 무슨 간포나무? 간포나무. 간포도마잖아, 간포도마. 오, 많이 이제 익었다. 야, 조명을 칠 걸 그랬나? 아니야. 요걸 좀 더 키면 돼. 냉포가 어디 갈까요? 오, 그래, 진짜 칠 걸. 요걸 좀 더 키면. 아이, 땅이 내려놨어. 땅이 내려놨으니까. 오, 아, 윤기 나는 거 봐, 그 있을 것 같아요. 반주 잘라요? 오, 너무 커. 이제 한 점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다 익은 것 같아요. 아! 와사비를 찍어서 매드 핑크 소금을 찍어서 참기름 찍으면 또 맛이 고기의 맛이 안 나지. 소금이는 그냥 소금 있지. 소금 딱 찍어 먹는. 너는 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지금 고기가 보이는데 지금 먹으면 괜찮아요. 맛있어. 그래? 먹고 하자고요. 이제 떠드세요 이제. 나 기분 상했어요. 오. 오 고구마. 오. 빵 한번 찍으면 안 돼? 안 돼, 얼굴 나오고. 그나마 몇 명 웃기도 않은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가. 오빠 이렇게 가면 쓰고 하면 되지? 안 돼. 구독자 지금 이제 90명인데, 응? 거기 나도 한 명, 한 번 캐까죠? 그러니까 얼굴 나오면 다 나가, 사람. 아, 거야, 아 여기 이거 잘못된 채널이다, 이거 안 되는 건 막. 응? 얼굴이 할로윈이다, 이러면서 다 나가. 심심하. 아까 매워 먹었다. 내 고구마? 응. 괜찮아. 응. 나 소고기 먹을 거야. 응. 이 마이크가 왜 나오지 근데 화면에? 화면에 마이크가 보여. 이거를 이게 지금 얘가 아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움직여도 그렇구나. 틀었다고. 어? 마이크 틀었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이크가 보여 화면에.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잖아 대가리가. 그러니까 이게 각도에 따라 화면 마이크가 나오네. 유튜브 대가리가 뭡니까? 그럼 머리라고 그래? 그럼요. 머리는 사람한테 쓰는 거고 사물이나 동물한테 쓰는 건 대가리가 맞아. 그거는 생선이나 대가리라고 쓰는 아니야. 거 아니야? 대가리가 나쁜 말이 아니야. 맞아. 사람한테 대가리란 말은 나쁜 건데. 드세요. 예. 맞나 근데 대가리? 모르겠어요. 아니야. 대가리가 나쁜 말이 아니라니까? 아니 누가 대가리가 나쁘대? 알아서 대갈림. 대갈통이라고 하세요. 이 바지 되게 편하다. 의자 하나 가져와 앉으라고. 요거는 숙대소 할 게 아니라 그냥 텐트 안에 앉아서 풀 텐데 왜 거기 앉아? 응. 풀 텐데 텐트 안에 앉아서 텐트에서 고먹기 괜찮겠다. 좀 먹겠습니다. 불소리?
있겠어.